새롭게 좀 영역을 확장을 하려고 해가지고 페인트를 사러 가는 거예요. 생각보다 페인트가 엄청 싸네요. 지금 제가 이제 젯소랑 페인트 샀죠. 좀 더 사야 될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다이소로 가보겠습니다. 피넥스 점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I'm slipping away. So don't let me go now. 롤러, 붓 막 이런 거 사야 되거든요. 1,000원, 2,000원 차이긴 한데 이거는 여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올라가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보시면 엄청 노후화돼 있어요. 이 벽지도 그렇고 밑에는 이거는 제가 일부러 몰딩돼 있는 거 뜯은 건데 이렇게 더러운 게 있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젯소는 이제 석고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페인트를 바르기 전에 안 붙는 부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미리 사용해 주는 거거든요. 얇게 펴발라 주세요. 뜬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페인트를 칠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요거 가루 도배풀 사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도배풀로 시트지를 쭉 발라주고 한 번 더 커버업을 해줄 거고요. 여기도 요 도배풀 발라준 다음에 시트로 덮고 나서 페인트 칠하도록 할게요. 제가 벌써 느끼지만 절대 혼자 하거나 셀프로 하지 마세요. 너무 힘든 것 같아. 다 처리를 해줬고 이런 거는 다 마스킹 테이프로 붙이고 테이프질 해야 되는데 너무 누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교체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떼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줄게요. 물 발라. 아, 이건 될 것 같은데? 줄게요. 미쳤어요? 튄다, 조심해라.
1시인가 넘어서 왔는데 지금 7시 반이고 어쨌든 다 끝냈고 처음에 얼룩덜룩 했는데 마르면 마를수록 점점 이 얼룩들이 사라지면서 되게 깨끗해지더라고요. 네, 상당히 완성도 있게 잘 된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제가 타일! 이 바닥도 좀 엉망이라서 타일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셀프로 페인트 하지 마세요.